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설날은 2월이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풍성한 설 명절이 있는 2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2월. 진정한 한 해의 시작을 저희 다나와 표준 노트북과 함께하세요. 오늘도 멋지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딱 맞는 노트북들로 잘 차려진 명절 밥상처럼 풍성하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숟가락만 딱 들고 마음에 드는 노트북 찍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월의 표준 노트북 여러분들에게 화려하고 멋진 메뉴들로 채워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다다와 2월 표준 노트북. 비즈니스, 단단한 디자인, 남자다움으로 대표되는 노트북이 있죠? 바로 싱크패드 제품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노트북 역시 이러한 싱크패드 본연의 강점들이 강조된 제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초경량 최신 기술로 대표되는 비즈니스 최고의 노트북, 바로 X201 3249 NR2 모델입니다. 먼저 이 제품의 장점은 비즈니스 노트북 본연의 장점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이죠. 비즈니스 하면 편리한 이동성일 텐데요. 이 제품의 경우 12.1인치의 부담 없는 사이즈를 통해 여성 사용자가 들어도 가볍고, 거기에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한 강력한 프레임과 스테인리스 인지 등은 싱크패드만의 장점이죠. 그 외에도 방수 기능 키보드와 심플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등 레노버의 장점을 말로 표현하자면 아마 오늘 밤 체한다는 거 아시죠? 거기에 뭐 i3 380M 다들 아시죠? 기본 속도가 2.53MHz에 하이퍼 스레딩 되지, 기본 성능 빵빵하지. 거기에 인텔 HD 그래픽스를 통해 노트북들이 필요한 본연의 그래픽 성능 다 받쳐주지. 뭐 비즈니스 노트북으로서의 성능,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HD 그래픽이 또 물건인데요. 원래 12인치 모델에는 외장 그래픽을 안 쓰는 거래요. 그래야 서브 노트북 본연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그외 작업들에 더 많은 성능을 발휘해서 뛰어난 활용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구동 스펙 역시 비즈니스 노트북에 적합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신 DDR3 2GB 메모리에 대용량 500GB 하드디스크 등 7200rpm의 속도로 빠른 데이터 처리 능력을 보여주고요. 1280x800의 16대 10 LED 백라이트 모니터는 HD 영상 재생이나 기본적인 게임 등의 영상 실행에 있어서 더 선명하고 화려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원래 또 사람은 일만 할수 없다는 걸 얘도 알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 레노버 하면 또 다양한 보안과 안전장치잖아요. 혹시 모를 충격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하드디스크 보호 에어백 기능과 지문 인식 장치와 기본으로 제공되는 암호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한 강력한 보안, 싱크빈티지 기술을 통한 완벽한 백업과 복원 등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 레노버 X201-3249-NR2 모델이 책임집니다. 다나와 2월 표준 노트북 첫 번째. 강력한 비즈니스 성능에 뛰어난 이동성, 거기에 성능과 디자인까지 네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레노버 X201-3249-NR2 모델입니다. 새로운 출발, 아쉬운 작별. 바로 2월의 두 번째 다나와 표준 노트북 주제는 졸업과 입학입니다. 아무래도 졸업과 입학 선물로 가장 많이 찾는 IT 제품들이 바로 노트북일 텐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한 딱 맞는 선택. 세컨 PC로서의 저렴한 가격과 더 작아지고 얇아진 세련됨. 2월 다나와 표준 노트북 두 번째, 바로 MSI에서 나온 CR620i380 하이퍼 모델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장점은 비슷한 크기의 노트북보다 훨씬 작아지고 얇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뭐 당연히 무게도 가벼워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는데 부담이 덜하겠죠? 거기에 고급스러운 컬러 필름으로 코팅된 세련된 디자인은 누가 봐도 50만 원대의 노트북이라고는 볼수 없는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디자인된 인체공학적 치클릭 키보드와 크롬 터치패드는 세련된 패턴의 디자인에 잘 녹아들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나 보이는 면에 있어서도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네요. 일단 보기에 좋아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만족이 더해지는 거 아닐까요? 성능 부분도 보셔야겠죠? 새롭고 강력한 카펠라 플랫폼이 적용된 i3 380M CPU를 적용.
하이퍼스레딩 기술과 낮은 전력 소모를 보여주고요. 기존 코어2 듀오 대비 각종 업무에 평균 30% 이상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니까 뭐 이 정도면 어떤 작업이든 쌩쌩 돌아갈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VGA는 인텔 HD GMA 5500을 적용, 3D 마크 성능에서 기존의 GeForce 9300 시리즈나 라데온 HD 3400 시리즈보다 훨씬 높은 벤치마크 점수를 보여주니 각종 영상의 재생이나 기본 옵션 정도의 게임 구동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기본 사양 역시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는데요. 메모리는 최대 4GB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DDR3 2GB 메모리를 탑재, 빠른 작업 환경을 제공해주고요. 고사양에서나 적용되는 500GB 하드디스크를 통해 넉넉한 데이터 저장 공간을 제공해주니 뭐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빠질 것 없는 체내계 자존심을 바짝 올려줄 그런 노트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거기에 1366x768 해상도의 와이드 LED 모니터를 통해 저전력 고화질 영상을 즐길 수 있고요. HDMI와 블루투스 등을 통한 다양한 연결, 그리고 저가형에선 볼 수 없었던 1.3MP의 고화질 웹캠까지. 가볍고 알찬 것이 꼭 저를 닮은 노트북 여기서 만나나요? 부담없는 가격과 가격 대비 최고의 성능, 거기에 날렵함과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돋보이게 해줄 최고의 선택, 50만원대 노트북의 기적, 바로 MSI CR620i380 하이퍼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노트북은 요즘 최고의 대세, 현 PC 시장의 핫 이슈, 바로 샌디브릿지 CPU가 탑재된 노트북입니다.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현존 최강의 스펙, 최고의 게이밍 노트북, 바로 지금부터 만나보실 다나와 2월의 표준 노트북 그 마지막, 블록버스터급 노트북, 바로 MSI GT680 피닉스 모델입니다. 외관과 디자인을 보면 사이버틱한 디자인에 강력해 보이는 프레임까지, 기존에 보았던 MSI의 고사양 노트북과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눈에 띄는 것은 MSI만의 자랑이죠. 스웨덴 다인 오디오사의 기술로 탁월한 음질을 보여주는 내장 스피커입니다. 이 내장 스피커를 통해 한층 강력한 게이밍 사운드 성능을 보여주어 실감나는 게이밍을 즐길 수 있고요. 또한 곳곳에 사운드에 따라 반응하는 LED 램프를 통해 고급스러움과 시각적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강한 성능의 노트북임을 보여주니 이거 뭐 일단 시작부터 다른 노트북들을 압도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할 만한 CPU 부분은 인텔 코어 i7 2630QM 모델을 장착. 기존 45나노 제품보다 전력 소모도 줄고 크기도 작아졌으며 그래픽 코어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이를 통해 고사양 게임 등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20%의 성능 향상을 보여준다고 하니 샌디브릿지가 왜 요새 대세인지, 그리고 이 CPU를 사용하는 제품이 왜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하는지 대충 상상이 가시나요? 거기에 터보부스트 2.0의 적용과 고사양 작업 시 쿨러의 성능을 향상시켜 발열을 최소화해주는 쿨러 부스터 기능, 그리고 8개의 스레드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이퍼 스레딩 기술까지, 정말 현존 최고의 노트북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그 외 기본 사양으로는 4개의 소켓을 제공, 최대 16GB까지 확장 가능한 메모리, 그리고 2개의 하드디스크 슬롯을 통한 레이드 기술로 하드디스크 속도 최대 2배 향상! 현존하는 게이밍 노트북의 최강이라고 말할 만한 엔비디아 GeForce GTX 460M 1.5GB VGA 카드를 통한 탁월한 게이밍 성능! 혹시 그걸로 모자르실까봐 MSI만의 최신 기술이죠? TDE, 즉 터보 드라이브 엔진을 통한 또 한 번의 VGA 가속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한 모든 게임들을 풀 옵션으로 시원하게 실행할 수 있는 노트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외에 부가 기능으로는 요즘 최신 기술인 USB 3.0을 통한 빠른 데이터 전송, HDMI와 eSATA를 통한 다양한 기기로의 확장과 블루투스 2.0과 고품질 무선랜을 통한 연결, 거기에 초고화질의 HD급 웹캠을 통한 다양한 활용 등
기존 노트북에서 사용되는 모든 부가 기능들이 최고 사양으로 적용되어 있으니 이 노트북 한 대면 아마 최고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최고의, 최고를 위한 최고의 노트북. 아마 이 노트북을 이 이상의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노트북 본연의 부가 기능에 데스크탑을 능가하는 성능, 진정한 최고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요구를 만족시켜드릴 블록버스터급 노트북. 2월 단어와 표준 노트북, 그 마지막 추천 노트북은 바로 MSI GT680 피닉스 모델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번 2월 단어와 표준 노트북들,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는 제품 한번 찍어보셨나요? 최강 비즈니스 모델의 새내기용 모델, 그리고 최고급 블록버스터 모델까지 정말 다양한 노트북 함께 만나봤는데요. 무엇보다 자신의 필요와 예산에 맞는 노트북이 바로 여러분들의 최고의 노트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에 맞는 최고의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풍성한 설 명절이 있는 2월,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세뱃돈도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2월 보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전 3월에 또 최고의 노트북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